존잘러 춘추 전국 시대. 어디로 튈지 모르는 성덕의 마음을 붙잡아두기 위해 NCT 드림 그들이 총출동했다. 지성포! 오마이갓 마이클리! 너 뭐야 토끼하고 있냐? 사실 우리가 지금 스노우를 하는 이유도 있잖아 지성아. 그치, 그치. 중요한 건 우리의 뭘 보여준다 했지? 우리의 어떤 걸 보여줘야 되는 거 알지? 우리는 NCT 드림이니까. 그렇지. 빨리 말해요. 우린 드림이기 때문에 잘생김을 드립니다. 본 영상은 성덕들의 팬심 가득한 움짤 제작을 위해 자막을 최소화하였으므로 마음껏 캡처해 주십시오. 좋아요! 구독하기! 권유하기! 눌러주세요! 드디어 왔군! 존잘러들로 똘똘 뭉친 NCT 드림! 위영 캠프에 온 걸 환영한다! 반짝반짝한 티네이저 존잘러 쓰구나. 이렇게나 다들 매력이 철철 넘치는데 아직 제대로 너희를 보여준 적이 없다고? 네, 보여주러 왔다. Come on, yeah. 가자. 그렇다. 네, 그렇다. 좋다. 존잘러스 티네이저 팀 NCT 드림. 이번 시간에 너희들과 함께할 활동은 생활체육이다. 오케이. Yeah. 자신있습니다. 자신있습니다. 생활체육을 대표할 선수는 그림자에도 잔뜩 묻어난 잘생김! 생활체육으로 다져진 완벽한 몸매! 보기를 모르는 남자지. 실루엣만으로도 이미 작품이다. 생활체육으로 빚어진 완벽한 비율! 축구는 혼자 하는 게 아니야. 모두의 마음이 하나가 되는 거라고. 내 옆에 있는 애는 지성 펄. 지구를 이 손에 갖고 있지. 엄청 크지. 옆에 있는 사람은 마크 리. 보다시피 나랑 3살 차이가 나지만 나보다 키가 작아. 아직 부족해. 부족하다고! 너희들을 좀 더 알고 싶어! 성덕, 두잇! 오야야. 오야야. 지금부터 존잘학 개론 마크와 지성 편을 알아보자. 먼저 마크의 얼굴은 세로 길이 19cm의 베이비 페이스이지만 날이 갈수록 넓어지고 있는 그의 어깨는 현재 48cm로 그를 소년에서 완벽한 상남자로 변신시켰다. 뿐만 아니라 새하얀 얼굴에서 아름다운 홀을 그리며 날고 있는 그의 갈매기 눈썹은 관상학적으로도 완벽하여 모든 복과 행운이 그의 눈썹에서부터 뿜어져 나온다고 존잘학개론 99080의 페이지에 기록되어 있다. 다음은 지성을 살펴보자. 지성의 눈은 평소 좌우 3.5cm지만 웃을 때 4cm로 길어지며 이때 발생하는 눈웃음은 대한민국 누나들의 심장을 난도질하여 그를 모든 누나들의 첫사랑으로 만들어버렸다. 뿐만 아니라 그의 멋진 우유빛깔의 무결점 피부는 뽀샵의 도움을 단 한 번도 받아본 적 없는 완벽한 신생아 피부라고 존잘학개론 020205 페이지에 기록되어 있다. 먼저 본격적인 경기에 들어가기 앞서 몸풀기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다. 10대의 유연함을 보여주지. 이야, 오랜만이다. 우와, 뭐야, 뭐야. 우와, 뭐야, 뭐야. 10대의 관절이다, 이게. 역시 유연함. 도구를 활용하여 유연함을 증명하라. 오, 지성아. 봤지? 이 정도쯤이야. 아, 형 터졌다, 터졌다. 이게 안 터지지. 터졌다, 형. 뭐? 진불. 이야. 어, 잠깐, 이게 근데 너무. 이것이 바로 10대의 유연성입니다. 아, 되게 괜찮아. 와, 시원하지? 와, 진짜, 와.
아, 허리야. 이거 올려야 되겠는데. 아니, 여기까지 내려가요, 사람이? 아, 이게... 잠깐만. 잠깐만. 우와! 예. 와, 이거... 아, 이건 진짜 아닌데? 와, 이건 진짜 아닌데? 해봐, 해봐, 해봐. 와, 와, 진짜 안 된다. 와, 와, 해봐, 와, 해봐, 해봐. 와, 진짜, 어? 와! 와, 아, 제발 실패하자. 아, 이거 여기 오면 약간 이게 오는구나. 가자, 가자, 가자! 우와, 가자. 우와! 예이! 어이가 없네. 와, 이건 진짜, 와, 이거 아니다. 와. 이렇게 넘어가자. 야, 우리 10대 유연수랑 보여주면 되겠지. 와, 잠깐만, 진짜 아니다, 이거. 와, 잠깐만, 아니. 우와. 도전! 야, 그게 아니 진짜 어렵다. 우와! 우와! 와, 이건 진짜 근데 이렇게 거의 반인 것 같아. 와, 진... 아, 이거 아닌 것 같아. 근데 너 어떻게 천천히 가냐? 그게 더 어려운 거 아니야? 같이. 이제 겨우 몸만 풀었을 뿐인데 대한민국의 여심들이 요동치고 있군. 이제 본격적인 경기로 들어간다. 첫 번째 생활체육 종목은 씨름이다. 씨름이요? 나도 씨름. 먼저 간단한 팔 씨름부터 해보겠다. 막내 바울란. 어우. 팅. 어우. 자, 너희들의 근력을 뽐내어 보자. 뭐, 뭐 하는 거예요? 팔씨름. 오, 제가 심판할게. 오케이, 오케이. 잠깐만, 잠깐만. 하나, 둘, 셋! 짭! 짭, 짭! 짭, 짭! 짭, 짭! 짭! 야, 귀여워. 어, 귀여워. 아, 손만 커, 손만 커. 어, 귀여워. 아, 잠깐만. 아, 아빠. 아, 아빠. 마크! 자, 다음은 하체의 힘을 보여주자. 허벅지 씨름. 어? 쟤 또 뭐 하는 거예요? 허벅지 씨름. 또 왔어? 왜 또 왔어? 잘하자. 잘하자. 나 그게 할게. 심판? 심판? 네.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하나, 둘, 셋. 와, 지, 와, 지서. 와, 지, 와, 지서. 와, 와. 자, 세다. 와, 와, 오, 와, 진짜. 와, 진짜 쥐날 뻔했어. 쥐싸! 쥐날 뻔했어. 나 쥐날 것 같아. 와, 쥐날 뻔했어. 두 번째 생활체육은 다양한 테스트로 이루어진다. 먼저, 집중력 테스트! 물주세요. 아유, 고마워. 이 게임은 바로 물병 세기라는 게임이다. 이 물병을 돌려가지고 먼저 세운 사람이 승리하는 거지. 바로 해봅시다. 제발. 아, 자. 막행 이런 거. 아, 잘한다. 와, 어렵다. 다음은 저죠. 잠깐만. 오, 자. 와, 소름 돋았어. 우와, 우와. 와, 야, 이거 어떻게 해? 그러니까. 우와, 어떻게 했지? 우와. 우와, 진짜 신기하다. 아, 알겠다. 그 중간. 우와! 이거 이렇게 잘해? 지성, 쏘이! 야! 와, 한 번에 했던 건 솔직히 진짜 대박이었어. 대박이었어. 다음은 볼 컨트롤 테스트. 드디어 내가 잘하는 게 나왔다. 내 본명이 박지성이라고. 하나. 한 줄. 아, 하나 했어. 하나, 하나 끝났어. 하나? 하나야?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자. 우와! 우와! 마지막으로 순발력 테스트! 내가 보여주지, 순발력을. 슉슉슉슉. 들려? 바람가는 소리? 오. 입에서 내는 소리가 아니야. 슉슉슉. 살, 보리! 보리보리 살?
쌀. 쌀. 보리. 보리. 쌀. 야, 아, 아 이거 너무 아 이거 왜 이렇게 빨라. 와. 천천히 해줄게. 쌀. 쌀. 보리. 쌀. 아 뭐야 이거 뭐야. 쌀. 오. 오. 보리 제발. 보리. 보리. 아 오 마이 갓. 쌀. 아 심판이세요? 심판이요. 아유 진짜 어려워. 야 네 주먹이 한번 이렇게 와봐. 와 이 주먹이. 야 있어 있어. 보리. 보리. 쌀. 오 오케이. 쌀. 아 뭐야. 쌀. 아 뭐야. 쌀. 아 뭐야. 어 뭐야. 샥. 이대로라면 우열을 가리기 힘들겠어. 최종 대결이다. 사나이답게. 한판 승부로 모든 것을 결정짓겠어! Let's go! 으아, 막내 봐. 일단 테스트 펀치 해봅시다. 오케이. 아, 오케이. 일단 성공. 가장 센 걸로. 성공. 오. 이 정도는 해줘야지. 아우, 그냥. 아파.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와 생각보다 안 되네. 오 신기하다 이거. 오른잡인데 왼손 쓰겠습니다. 하나, 둘, 셋. 나 이겼다. 아니야 안 이겼어. 아니야 내가 카메라 건드렸어. 존잘로스 티네이저 팀 NCT 드림 위영 캠프 생활체육대회 우승자는. 무승부! 아 이게 무승부라니. 아 아이고. 아 막내. 아 아 마티엄. 아 그래도 뭐 실질적으로는 내가 이겼어. 그래도 뭐 굉장히 좋은 경험이었어. 뜻깊은 경험이었지. 자 기쁜 마음의 세레모니를 보여다오. 2배속 댄스 메들리 어떤가? 아하, 아 역시 방 여 역시 존저러 아, 역시 존저러 역시 방 요. 존잘러스 한정판 움짤 마음껏 활용하라. 앤 시리즌 야 존잘러스 잘 봤어? 우리 위영도 잘 봐. 위영 우리 나왔어. 많이 많이 사랑해. 잠깐